사람은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활동량이 부족해지고 영양 불균형, 만성 질환 등으로 호르몬과 면역력을 비롯해 전신의 기능이 저하되는 노쇠가 찾아오게 되죠. 노쇠. 듣기 싫다. 단어가. 이 노쇠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지표가 있는데요. 바로 근육이 떨어지고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 근 감소증입니다. 노쇠 늙어서 노쇠. 뭐 이런 그게 노쇠가 근노쇠가 아니죠. 아니죠. 아니니까 슬픈 거죠. 우울해요. 우리 몸에는 600여 개의 근육들이 있는데요. 이 근육은 단백질 성분으로 섬유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섬유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관절과 뼈를 움직여서 신체 활동과 기능을 유지하게 합니다. 또 이 근육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어서 쓰면 쓸수록 혈액순환도 활발해지게 되죠.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. 또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그 노폐물은 쌓이고 영양 공급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. 저도 사실 그 나이 들수록 자꾸 이렇게 뱃살은 늘고 있거든요. 이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금방 빠져버리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진짜.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던 거죠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해마다 1%씩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60, 70대가 되면 이미 최대치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근 감소 유병률이 약 43%에 이를 정도인데 거의 90이신데 근육이 좀 줄면 어때? 나이 들면 뭐 다 그렇지 뭐 맞아. 라고 그치,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엄마. 하지만 이 근 감소증을 방치하게 되면 근육의 기능이 최대 80%까지 떨어지게 되고요. 80%요? 이로 인해서 질병은 물론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16년부터 이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아, 맞죠? 맞죠? 병이에요. 병. 알았어요. 아니야. 선생님, 근데 이 근육이 감소하면 당뇨이 이제 뭐 등산하실 때처럼 뭐 다리가 접히고 이렇게 생활이 불편해질 수는 있는데 이 근감소증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건 조금 너무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말 안 되는 것 같죠? 좀 무서워요. 네. 무섭죠? 네. 말 안 되는 것 같죠? 어. 자,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. 예. 그래서 오늘은 이 근육이 감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. 이 근육 감소가 부르는 질환 첫 번째가 바로 암입니다. 바로 암입니다. 암, 암이요? 암이요, 선생님? 아, 근육이랑 암은 좀... 근육이 빠진다고 암이 발생해요? 근데 없다고 생각했는데. 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의 경우에 암에 걸리기 이전에 근감소증 유병률이 최대 74%까지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. 실제로 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칼프로텍틴이라는 단백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근육을 잘 관리하시면 암 예방과 극복, 특히 방사선 치료 등에도 이제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암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머 세상에, 아, 근육 감소 때문에 암이 생긴다는 건 상상을 못 해요. 아, 나 지금 갑자기 지금 운동하러 너무 가고 싶은데. 저도 지금 빨리 가세요.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예, 예, 가세요. 좀 하고 가세요. 있습니다. 제가 방송하고 있을게요. 그럴까요? 아, 저도 할래요.